북한산 원효, 염초능선, 서벽밴드, 망경대를 거쳐 용암봉까지 리치 등반 시간은 5시간 정도 소요된다. 한 100m 안돼 보여. 또 옆에 사선이 있고 하니까. 안심하면 다쳐. 이 세 군데의 코스가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 여기 가운데 길 하나, 이쪽 길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여기 소나무길이 제일 어려워? 제일 쉬웠었는데, 이게 제일 쉬웠었거든? 손질 넉넉 좋아서. 야, 리치를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건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맞을 듯 싶은데. 여기를 자리를 잡고 올라간다. 사실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오바구역. 파이팅. 이 바위길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유, 무서워라. 이 경사가 거의 한 5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리. 야, 원효봉 리치 끝내주는 곳이네. 아유, 이 원효봉 꼭대기 아니야? 아이고, 벌써 와버렸네. 염초봉 초입. 원효봉에서 백운대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 바로 사이에 있는 게 염초봉인데요. 염초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북문에서 지키는 안전요원이 하네스하고 헬멧을 검사를 한답니다. 그게 없으면 염초봉으로 가는 이 생활 리치 길 스포츠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지금 벌써 한 30년, 35년째 살고 있으면서 북한산을 많이 와봤지만 염초봉은 처음입니다. 스카이락 알파인 클럽의 강명숙 대장님 인솔하에서 오늘 염초봉 생활 리치를 하게 됐는데요.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하지 않으면 그게 기회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온 기회, 찾아온 기회는 지나가기 전에 꼭 붙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들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을 촬영은 하고 있지만 절대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고요.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전산행에 유념하시고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리치 등반 구간 중에 슬랙 구간과 하강암 능선길은 장딴지와 허벅지 근육에 텐션이 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체력 조절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칫 오버액션이라도 하게 되면 지치기 일쑤다. 그래서 적절히 템포를 조절하며 이동해야 한다. 어디? 여긴 안, 그 장비 없으면 안 되겠다, 그죠? 중간에 남는. 이 크랙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쉬워, 길. 쉬워요? 이게 약간의 욕심이, 그죠? 화를 불러 일으켜, 그죠? 아니, 여기도 어렵구만. 오이. 와. 이야, 끝내주네. 와. 염초 직벽에 수분기가 느껴져 옆으로 이동해서 올라가기로 했는데 이것도 난이도가 만만치 않다. 이야. 하지만 멋진 풍광에 두려움은 오간데 없어지고 멋있다. 연신 감탄사만 나온다. 염초 직벽, 저쪽에 보이는 곳이 직벽인데요. 직벽을 옆으로
끼고 돌아서 올라가는 길. 아, 이것도 만만치가 않는데요. 저 아래에서 봤던 직벽하고 이를 보는 거하고 또 다르네. 멋있다. 야, 아슬아슬하다. 북한산 북동 방향에 있는 능선은 염초능선, 염초북능선, 파랑새능선, 수문벽능선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 염초능선은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시작해 원효봉과 염초봉, 서벽밴드를 거쳐 백운대 암문까지 이어지며 염초북능선, 파랑새능선, 수문벽능선은 방골에서 시작해 계곡산거리에서 세 개의 방향으로 나누어져 장구봉을 거쳐 백운대 암문까지 이어진다. 안고 돌아서라고? 아, 야. 이렇게 잘 안고 돌아서야 돼. 아, 오케이. 그리고 올라가고. 파랑새 능선. 저 위에 사람들 있네. 어디? 저 능선 위에 여기. 건너편에? 그렇지. 저거는 저기 사기막 능선이고, 저거 사기막 능선에 마당바위. 아, 저게 마당바위. 말 듣던 말로 듣던 마당바위가. 이 앞쪽 능선이 여기 이게 이제 파랑새 능선. 파랑새 능선. 쭉 따라서. 장군봉까지. 갔다가 저게 장군봉이다. 아, 장군봉도 멋있다. 장군봉 뒤에 있는 게 백운대죠? 이제 백운대 가는 거. 아, 저게 백운대고. 저 봉우리가 원효봉. 원효봉에서 우리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염초봉으로. 염초봉 능선으로 가는 찰나. 이게 추락을 많이 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추락을 대비해서 아래에다가 프로텍트 철망을 만들어놨는데요. 저쪽 옆에 보이는 앞으로 보이는 데가 직벽. 이제 막지는 직벽을 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옆으로 돌아서 왔는데요. 직벽을 돌아서 이쪽으로 올라왔고요.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와서 이쪽에서 하강을 해야 된다는데, 어휴, 이거, 여기를 백운대가 보인다. 오케이. 여기 보면 발이 좋아. 이야, 북한산 최고다, 최고야. 야, 사실 오른쪽과 왼쪽이 다 낭떠러지로 구성이 돼서 아주 그냥 짜릿짜릿합니다. 계단 약수리치를 올라가면 무슨 나중에 이 염초하고 만나. 아,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염초봉을 계속 이렇게 옆으로 해서 쭉쭉 계속 저기 능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염초봉에 온 게 아니네. 아니, 지금 염초봉을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 난 염초봉을 지난 줄 알았죠. 능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지. 약수 능선. 저걸 리치를 길을 넘어야 염초봉이에. 아니, 여기 지금 우리는 지금 염초 그 능선을 계속 가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저 백운대까지 이어져 이 능선 자체가. 아, 염초 능선이 백운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 아유, 어디 가서 말했다 그랬는데 무식이 탈로 날 뻔했네 내가 진짜. 아까 거기 직벽 거기 그 아까 타는 데 있었잖아. 그 처소 거기서 이제 염초 능선 초입이잖아. 쭉 타고 가면서 이게 백운대까지 이어져. 아. 능선 자체가.
야, 의상 능선 뭐 이런 거는 능선도 아니네. 그죠? 이건 이 약수는 옆에서 치고 들어와서 나중에 저기 거기 뭐야? 말바위 쪽에서 만나. 야, 저게 노적봉 아니에요, 저거? 그냥 노적봉. 오, 우리의 노적봉. 스카이락이 여기가 우리 거의 90% 이상의 현대길이 있는데요. 저기 어디에? 현대능선 여기 앞에 화연대 뭐 나무 쫀쫀쫀쫀 옆으로 가는 데 있지. 그걸로 해서 그 바로 그 하얀 저기 직선으로 뽑은 물줄기 있지.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거기가 그 우리. 아, 저걸 타면 백운대까지 가는 거구나. 그렇지. 노트파인들 잘하는 거야, 세상이. 기술. 아니 이런 거는 클라이밍 연맹에서 진짜 어떤 표창을 해야 돼. 누구나 그 길을 낸다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이 있고 노력의 대가를 고스란히 후배들에게 그 물려주는데 그걸 공원산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볼트 박는 거는 일이 아니고 볼트는 뭐 힘만 있으면 볼트는 박잖아. 근데 노트파인들을 해서 어쩌면 어느 걸 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지. 그 어느 정도의 그 노하우나 경륜 경험들이 있어야 돼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염초 3봉이 끝난 거예요 지금? 염초가 3봉까지 넘어온 거예요. 아 3봉까지 넘어왔고 쭉 이어지는데 우리는 옆으로 빠져서 저게 서독 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문으로 저 뭐야 나무 있는 거 위에 나무 하나 쪽쪽쪽 써 있잖아. 그 위에 있는 그 줄. 그거 봐. 밴드길이야. 길이 좋아. 아, 밴드길이야? 야, 독도적이네. 와. 약수리치, 약수리치 길인데 우리는 그 옆으로 가는데 아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시원해. 아 멋집니다. 아 참 이런 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에휴. 그러니까 바둥바둥 산을 살아본들 아 물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그 삶이 옳고 그런 건 모르지. 근데 그렇지. 이왕 한번 왔다 간 삶인데 볼 것도 좀 보고 그래. 그러게요. 그랬으면 하는 거지. 돈도 많은 것도 좋고 뭐 나이가 이제 나이가 꺾이니까 아마 그 영매에서 살 사람 돈이 그렇게 중요는 하지만 내 쓸 돈만 있으면 크게 우리의 문제 없다라는 생각. 먹는 것도 뭐 근사하게 먹는 것보다 뭐 삼각김밥 먹더라도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 나이 먹어서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지인과 많이 있어서 구하자고 이제 나이 먹으면 아무도 못하니까. 그렇지. 좀 안 돼 보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지만 한마디 하자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는 건강할 때 많이 걷고 많이 보고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형제길 5피. 이게 5피, 6피, 7피가 있는 거고 야 난이도 한 11 되겠어요? 저기는 인공으로 가야지 저 6피는 인공도 그때 쉽지는 않아. 왜냐면 옆에 이렇게 서면서 안돼 좀 살짝 오버잖아. 옆에 크랙을 쓰면서 일어서야 되거든. 캠도 써야 되겠다. 안 쓰는 거네? 캠은 안 써요. 그런데
아, 바로 망경되네. 우리 바로 머리 위가 백운대고. 야. 처음 알았죠. 이거 살면서 모르고 죽는 사람이 한 99%는 될걸? 그러게요. 서울 아닌 사람들은 이 길을 알 수가 있나? 서밋 암장. 아, 여기 암장이 있네. 아, 여기가 서밋 암장이라는데. 망령대 암령 방향으로 접어들었고요. 오늘 우리가 목표했던 마지막 코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망경대를 올라가다가 뒤를 딱 돌아보면 바로 인수봉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요. 자, 좌측벽의 직벽, 멋집니다. 참 서울이란 곳이 예뻐요. 이게 망경대. 야, 백운대, 인수봉, 그 다음에 망경대. 아, 우리 밑으로. 아, 조망만 보고. 저건 또 무슨 봉이래요? 저게 이제 용암봉. 아, 저게 용암봉이야? 와, 시원해. 아. 와, 멋지네. 여기 남경마을. 자, 건너편이 의상능선이고, 우리가 올라왔던 게 저 앞에 보이는 무효봉. 망경대 뒤쪽으로 이제 해서 내려가는데, 야, 이게 이쪽이 이제 성북구 쪽이죠. 서울 쪽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백운대와 인수봉을 등을 치고 망경대 방향 반대쪽 풍경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멋있습니다. 예전에 이탈리아 도로미티에 갔을 때 느꼈던 감흥 비슷하다고 해야 되겠죠. 아마 거기도 웅장했거든요. 여기도 정말 만만치 않게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이건 길을 모르는 사람 못 오겠다, 여기도. 여기도 안고 넘어야. 네. 반대로 우리는 사장님 따고. 잡고. 이야, 이건 만만치 않은. 다 크림 따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아이, 알겠습니다. 야, 이 사이길을 가야 돼? 이쪽으로 오면 이거 돼지코바이라 그래요. 그게 돼지코바이? 야, 이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거 무너지겠다. 그죠? 아닌가? 아, 우리 저 망경대 쪽에서 걸어왔습니다. 야, 정말 돼지코네. 하하, 참 복받겠다. 완전 절벽이야, 절벽. 아, 여기를 어우, 크레바스. 어우, 적 좀 해. 한 2m? 2m 정도 되는데 여기를 띄우래요. 어우. 원, 투, 쓰리. 살짝. 어휴, 무서워라. 아, 어렵다. 이건 또 어떻게 내려가? 아, 이리 내려가는 그 거구나. 아저씨가 가르쳐주더라고. 이렇게 내려가라고. 그래서 알았어. 아, 그전에 나도 탔거든. 근데 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 아,
그쪽한테 내려와도 되는데 응. 여기 자꾸 내려와도 되는데. 야 이거는 뭐 엔간한 이치기라고는 이게 다르네. 아유 이제 그러니까 만경만경 하는 거지. 아 그래서 만경대 만경대 하는 거야. 어렵네. 여기도 내려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장난 아닌데. 아니면 슬림줄 길게 해서 잡고 가도 되고. 나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 여기 이렇게 크네트 올라오는데 나는 살짝 이만큼 올라가서 난 이쪽에서 가거든. 어떻게 편해요? 근데 난 내가 편한 대로 가거든. 난 여기서 이렇게 잡고 돌아서서. 놓는 게 있어요? 좀 뻗으면 다 놓는 거 있어. 아, 또 안 보이는 곳이구나 저기가. 좀 덜 보여. 이 사람들 이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아유 너무 무서워서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저 크랙으로 따라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피아노 바위까지가 망경된 지지의 마지막 코스예요. 야, 저걸 사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바위, 용암봉의 피아노 바위 입구까지 왔습니다. 용암봉. 건너편에 노적봉. 야, 우리 망경대 이제 막 왔던 코스가 이제 망경대 코스인데요. 저 능선길을 따라서 왔고. 이제 마지막인 피아노 바위 쪽으로 갑니다. 지금 한 5시간 정도 걸었는데요. 지칩니다. 지쳐. 하지만 이 짜릿짜릿한 맛의 리치를 즐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요? 가다 말고 제 멋진 풍경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망경대 방향으로 다시 백을 하면서 풍경을 한번 볼까. 멋지죠? 짜자. 이제 막 가다가 다시 백 하면서 이 동영상 담았어요.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망경대 풍경. 빨리 가야. 거기가 끝나는 거야. 오케이. 저기 가서 여기가 그러니까 크게 아니야. 뭐 저기까지 넘어가는 거겠죠. 손은 좋은데 무섭겠다. 여기 이제 고도감이 있으니까. 지금 고도감. 여기서 한 몇 명 떨어져 죽으니까 이제 편집. 몇 명 죽었어요? 이게 피아노 바위라고 하는데 사실 고도감 때문에 무섭다네요. 그럴 것 같다 해요. 이야 드디어 여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원효봉, 염초, 망경대, 그 다음에 용암봉까지 리치를 완주했습니다. 살면서 꼭 해봐야 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원효, 염초,
만경리지는 꼭 등반해 보기를 추천한다.